드디어 보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Come here, come here. 어머 세상에. 나래요? 아우 스나래. 왜요? 마이크 스. 아우 스나래. 왜요? 아우 스나래. 어머 오랜만이야. 어머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아우 스나래. 어머나. 나래 이거 여기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어,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나래 여기 방송 여기다. 아우 세상에. 근데. 분위기 좀 바뀌었는데 내가 TV에서 보던 그 느낌이 아닌데. 나래 씨가 온다고 해가지고 네. 분위기를 좀 포차 분위기로 만들어요. 아. 옛날 나랫바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옛날 나랫바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오빠 상대가 안 된다. 포차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제가 선물을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허접한지 모르고 너무 고퀄을 가져왔는데. 고퀄이요? 아유, 아니, 봐봐요. 이거 정말 내 돈 내 산이에요. 아, 진짜? 예. 이거 봐. 진짜 급하게 진짜. 이거 뜯어도 되나? 뜯어도 돼. 많이 가는 오빠 진짜. 근데 이게 또 참 매력적이야. 오빠는 또 손 많이 가는 게. 오! 야야야야야야! 우와! 대박! 오! 야야야야야야! 나 이거 좋아해! 우와! 대박! 요거 이제 걸어두면은 약간 부담스럽고 손님 올 때만 입간판식으로. 오, 야 감이 있다 역시. 딱 원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 좋아. 오,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저거 하나로. 우와 확산해. 이런 게 있어야지 손님이 왔을 때 이게 뭐야? 그래서 약간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러면 어색하지가 않으니까. 야 근데 나래야 올 사람이 없어. 에? 올 사람이 없어. 아, 왜 없어요? 너도 간신히 온 거야 지금. 여기 올 사람이 없어. 근데 오빠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오늘 드레스코드를 고백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하라고 할 때 그런 목장이라고 하셔서 좀 풀어졌는데 걸친 건데 걸친 건데 잘못 걸쳤구나 이렇게 약간 유럽 감성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럽에서 누가 저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은 오늘 다 이게 썸 타는 목장으로 아 그렇지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러 가는 아니 근데 썸까지 해주세요 최고로 입은 거 아니야 본인 뽐내려고 그렇지 각자 아니 사실 저는 상민 오빠 보면은 진짜 스타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옷이라 상민 입은 거야. 아니 근데 근데 약간 오빠 보면서 그런 느낌이구나. 약간 나도 저런 느낌이야. 어떤 거? 되게 과하죠. 어떤 거? 되게 과하죠. 아 난 좀 약간 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은 그렇지. 70% 세일할 때까지 아무도 안 사. 아유 준호 선배님 여기 저 그린 자켓 준호찡 어우 남주혁이야? 어우 남주혁이야? 나 이거 약간 부티크에서 본 거 같은데? 나래야 안 더워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넷 중에 누가 가장 너 스타일이니? 넷 중에 누가 가장 너 스타일이니? 그냥 너 스타일 그냥 너가 어디서 그런데 신경 쓴 느낌이 누구야? 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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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좀 낫다. 신경 써서 아야 나. 아 야 이게 너무 어렵다. 알아. 근데 확실한 건 둘은 아니야. 뭐? 왜? 둘은 아니야. 뭐? 왜? 둘은 아니야. 왜? 둘은 아니야? 좋아. 둘은 아니래잖아. 뭘 왜야? 받아들여. 준호찡 어깨선이 지금 안 맞잖아. 어깨선이 지금 안 맞잖아. 이거는 너무 알러지. 이거 안 돼. 알러지 유발자. 이게 지금 둘 중 한 명인데. 진짜? 나 가능성이 있어. 둘 중 한 명인데. 진짜? 나 가능성이 있어. 아우 그래도 나는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면 너무 어렵다. 이모니 오빠. 뭐? 이모니 오빠. 뭐? 누구 보고 진짜 어이가 없다. 이모니 오빠. 뭐? 누구 보고 진짜 어이가 없다. 이모니?
야, 너 장난치지 마. 아니,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너 이모니 잘못 건드렸어. 너 이모니 수초도 자기 좋아하니까. 너 이모니 수초도 자기 좋아하니까. 장난치지 말라니까. 오늘부터. 어, 지금 외로운 사람. 1인이야 이제? 막 이래? 너 외로운 남자 이거 저거 봐. 지금 1인이야? 막 1인이야? 지금 1인이야? 막 1인이야? 와, 1인이잖아. 백발진이구나. 백발진이구나. 금잡발, 금잡발.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어떻게 뭐가 잘못? 뭐만 잡아주면 돼? 오빠 뭐 너무 이봐? 아니 이게 뭐 이게 옷을 여미듯이 입냐고. 아, 어떻게 입어 얘는? 이거를 어깨선을 접어가지고 넣었어야지. 아, 이렇게? 그럼. 접어? 이렇게. 이렇게? 어. 주별로 붙이나? 아, 고마워. 로열 같잖아, 로열. 야, 종 쳤다. 야, 종 쳤다. 아니야, 그 종 아니야, 이거. 아니, 저 쾌종식인데 제가 옛날 거 좋아해가지고. 진실해줘. 저 소리가 좋다고 저 걸어오는구나. 외롭지 않아요? 이거 촬영할 때마다 저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오빠는 비영님의 포차를 할 자격이 일단 안 됐어요. 왜? 저 시계부터가 일단 꽝이에요. 왜? 일단 꽝이에요. 왜? 자, 백화점에 왜 시계가 없습니까? 아, 그렇지. 빨리 시간이 가는 거 우리 집에 돼서. 진짜 잡담, 물건, 술, 음식 모든 게 다 있어도 유일하게 없는 게 시계예요. 음식 모든 게 다 있어도 유일하게 없는 게 시계예요. 시계예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지? 그럼. 그렇지. 모르고 논지? 그럼. 그렇지. 자꾸 무조건 치워야지. 시간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 시간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 울림의 집.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 울림의 집. 아니, 그래서 오빠랑 방송에서 오빠를 받고 내가 돌싱 포맨을 진짜 자주 보는데 오빠가 막걸리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지. 나 했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걸리를 10개를 깔아놓고 브랜드를 다 맞추고 맞췄어? 진짜? 맞췄어. 맞췄어? 이 정도야? 대박이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오빠 그럼 안주는 뭐 해먹었더니 두부김치 그렇게만 드시고 제일 많이 먹는 거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아, 그래서 아,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 좀 요리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뭘 가져왔어요. 아유, 참, 아, 진짜? 어. 뭘 가져와? 근데, 뭘 가져와? 아니, 그래서. 한 개만 내는 거야. 그냥 오빠가 이제 포차를 차렸으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잘 때려 먹자. 야, 이건 그림이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오,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나. 나와라, 오게 수. 와, 훌륭하다. 고기 요리할 때 무조건 술을 넣거든요.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아유, 어려워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 이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만 원으로 안주 세 개를 나와야지. 어, 진짜? 어, 만 원인데? 아이, 부러워. 적셔. 진짜 만 원인데? 아이, 부러워. 마트에서 만 원 주고 산 다음에? 응. 만 원. 만 원. 만 원으로 안주 세 개. 어, 최고지. 그러면 원가 3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재료가 조금. 오빠, 이거 꺼내서 다들 오, 너무 고급스럽다고 얘기해. 아, 진짜? 진짜로. 뭔 소리야? 새우깡하고 저 그냥. 아니, 새우깡 옆에 그 명란, 백명란도 있고. 응. 오이. 오이하고. 깡통 햄. 오이하고 감자하고. 감자. 뭐지? 근데 감자는 이 정도 필요 없어. 딱 두 알만 있으면 돼. 아니, 그래서. 아유, 이거. 진짜 간단하게. 감자. 왜냐면 준호 선배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내가 알잖아. 배달 음식 없으면 집에 있는 거 후딱 꺼내가지고 안주 하잖아요. 그럼 그럼. 여기 목포거든요. 음식이 또 맛있어. 아, 진짜. 어머님 또 그 음식점 하셔가지고 예전에 요리하는 거 좋아해. 요리를 잘해. 그럼 뭐 그럼 일단 기본기는 있는 거야. 아, 새우깡 그냥 먹으라고? 과자로? 아니요. 요걸로 세 개가 나와요. 아, 진짜? 뭐야? 뭐 하는 짓이야, 형? 저 세 개가 나와요. 아, 진짜? 뭐야? 뭐 하는 짓이야, 형? 저 형, 진짜. 집에 막 오면 응분해가지고. 아이고, 집에 여자만 오면 갑자기. 몰리네, 고사. 아니, 우리 집에. 아, 잠깐만. 아니, 근데. 뭐 하는 거 깜짝이야. 형, 쌤, 미친 사람 하고 미친 사람한테. 뭐 하는 거 깜짝이야.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파는 거예요? 아니. 야, 뭔 개수작이야. 다래 씨를 위한. 파는 거야, 너한테 꼭 파는 거야. 3만 원 파시는 거예요? 아니, 드린다고, 나중에 갈게. 보시라고. 아, 진짜. 아니, 타이밍이 무슨. 뭘 갑자기 쓸끈해 설명하고 있는데. 아, 예전에 포장마차에 꼭 파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나 순간 마술사인 줄 알았어. 너무 이상해. 1위 되네. 잘해야. 갈때 1위 되네. 어? 1위 되네. 그거 영화배우야. 아, 알죠. 뭐야. 자기가 영화배우래잖아, 계속. 작아야? 아, 근데 오빠, 근데 진짜 이렇게 손님. 아니,
오면 이 타이밍에 꽃 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타이밍 진짜 웃겨. 타이밍 너무 웃겼나? 아니 뭐하러 아니 나는 저거 설명하는데 뭐 주섬주섬 나가더라고. 뭐하는 거야? 단어물 같은 거 주는 줄 알았어요. 멸치나 마른 오징어 주는 줄 알았어. 부시럭부시럭 하길래.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준호 선배 집 가끔씩 가면은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이렇게 손님 초대했을 때 요리해주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좋지. 날에 한번 왔다 가면요, 싹 반찬이 쌓여 있어 오히려. 아니, 진짜 회면 걸 좋아해. 아 근데 쟤는 저런 시간이 있어. 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결혼을 왜 아직 안 해? 아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난 거지. 진정한... 그럼 오빠들이 봤을 때 진정한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진정한 남자? 예. 우리 중엔 없어.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지. 너 만약에 원희가 너 사귀자 그러면 사귈 거야? 사귀겠냐고요. 푸는 뭐냐? 푸는 뭐냐? 아니. 아니 질문을. 아니 얘 뒤통수에 대고 푸는 뭐야? 오빠. 어?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남자 있잖아요. 철저하게 얼굴만 봐요. 왜?